안녕하세요, 머닝입니다. 긴 서론 없이 바로 눈 컬러링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작가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스케치나 컬러링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래도 제 영상에서 조금만 얻어가시더라도 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묘사할 생각보다는 색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처음에 얼굴에 색을 설정할 때는 최대한 밝은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묘사하면서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거의 왼쪽에서 화이트에 가까운 색을 선택해주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밝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눈, 코, 입을 그리겠죠? 오늘은 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눈 흰자 부분을 먼저 색을 칠할 거예요. 그레이 톤을 사용할 겁니다. 회색 부분에서 중간보다 밑부분을 선택해주세요. 이 색을 사용해서 눈 흰자를 다 색칠할 거예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투명도입니다. 무조건 100%로 맞춰주세요. 쭉 색을 칠해주세요. 이제는 눈 윗라인과 눈동자를 색칠할 거예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을 선택해주세요. 블랙이어도 됩니다. 이 색을 사용해서 눈 윗라인과 눈동자를 쭉 색을 칠해주세요. 뭔가 점점 예뻐지죠? 아직 부족하다고요? 맞아요. 이제 빨간색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채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오른쪽에서 위쪽이 아니라 가운데에 가까운 색을 선택해주세요. 이 색을 사용해서 왼쪽 끝, 오른쪽 끝부분, 그리고 아랫라인을 색을 칠해주세요. 피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눈동자 주변을 색칠해주세요. 눈동자 외곽 라인의 경계가 너무 심하면 입체감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블랙을 선택해주세요. 지금은 생블랙이 아니라 투명도를 낮출 거예요. 거의 20에서 30%까지 낮춰주세요. 그리고 눈 흰자 밑부분을 색칠해주세요. 원래 눈 밑부분이 어둡거든요. 너무 어둡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위, 아래 경계를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형태들이 무너지지 않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손가락 모양의 툴입니다. 이 툴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절대 형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제 피부색을 꾹 눌러서 색을 복사해보세요. 이 색보다 아주 약한, 아주 약한 아래색을 선택해주세요. 조금 더 어두운 색이겠죠? 이 색을 사용해서 눈 아랫부분을 색칠해주세요. 대신 중간에 약간의 빈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로 쭉 색칠해주세요. 이러면 더 자연스럽게 색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밑부분을 조금 색칠해보세요. 이 방법만 사용하고 눈썹을 붙이고 눈에 화이트를 넣은 다음에 머리카락을 추가하면 눈은 생각보다 빨리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원래 쉽게 그려야 돼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조금 노잼될까봐 최대한 빠르고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